네, 괴물신인 블랙핑크가 오늘 아쉬운 굿바이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. 네, 오직 인기가요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오늘 굿바이 무대가 유독 아쉽네요. 저희가 특별히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. 블랙핑크!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입니다. 이번 활동하면서 어떠셨어요?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? 저는 데뷔 무대에서 팬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너무 멋있었어요, 데뷔 무대. 저는 저번 주에 인기가요 MC를 했던 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잘하셨어요. 네, 저는 1위 했을 때 너무 기뻐서 살짝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. 오늘 마지막 무대여서 너무 슬프지만 다음엔 더 좋은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더 멋진 곡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. 지금 민성 오빠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. 네, 다음 무대도 블랙핑크가 소개해 주시죠. 네, 다음 무대는 가을을 수놓는 목소리 장인 듀오 옴무가 부릅니다. 딜레마 뮤직 스타!